밥맛 없을 때 모밀 콩국수 드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팔팔 끓인 물에 모밀을 넣고 삶습니다. 팔팔 끓인 물에 모밀은 5분 정도 이렇게 삶아야지 맛이 쫀득쫀득합니다. 모밀을 차가운 물에 깨끗하게 씻습니다. 아주 맛있게 보이죠? 한번 보세요. 저는 우유에 볶음 콩가루를 이렇게 한 3스푼 넣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보이죠? 예, 저는 여름에 별미로 잘 먹습니다. 마지막은 저의 비법입니다. 설탕을 저는 조금 넣습니다. 설탕을 넣어야지 맛이 달달합니다. 저는 여름은 이렇게 오밀 콩국수를 먹으면서 보냅니다.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먹습니다. 마지막은 오이에 깨, 열무김치에 그리고 배추김치 이렇게 먹습니다. 우리 사돈 어르신 여수 오시면 제가 맛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문화저널TV 조옥성입니다.